2021년 상반기에는 중대한 결정을 많이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헛된 마음으로, 헛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엄청 이번에는 네. 2021년도 네네. 말띠 운세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50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전의 손실이 무지하게 컸어요. 그리고 이혼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그리고 연인과 이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2021년도 신축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이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활동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똑똑한 만큼 구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 추진도 잘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짓불에 자기가 먼저 그냥 포기를 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라든가 인간 풍파가 많아요. 근데 2021년도에는 이분들은 다행인 거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은 들어와요. 20년도까지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2021년도에 들어가서는 내가 100원을 벌려고 하면은 100원은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200원이 나가요. 그리고 이분들 21년 상반기에는 중대한 결정을 많이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헛된 마음으로, 헛된 생각으로 그 순간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엄청 오래 손해가 갑니다. 43에서 44시 되시는 분. 이분들은 사고수 조심하세요. 사고수? 네. 운전 뭐 오토바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네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다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나만 조심하면 뭐해? 누가 와서 그냥 길이 박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고수를 조심하라는 거지. 네. 내가 운전을 험악하게 해서 운전에 신경을 안 써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수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같은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들은 별로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그게 준비가 되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은 곧 예지당 현의보살 저한테 이제 많이 상담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면 동대문 예지당 현의보살 저한테 뭐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